대표적으로는 요런 신발이 될 겁니다. 자, 요런 신발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실리콘을 좀 이렇게 옆에다가 디자인하듯이 실리콘을 좀 놨고, 그리고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메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금속이. 거기에 제가 디자인을 페이스업 골드와 크롬으로 장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끈을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원래는 지금 이 상태로 느슨하게 하면 되기는 하는데, 얘 때문에 얘를 좀 빼내려고, 굳이 빼내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넣어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빼지 않은 상태에서 끈을 느슨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금속을 빼지 않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히는 부분이 걸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당김으로써 끈을 당겨서 고정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쏙 들어갔네요. 마침 여기에 마침 사이즈가 돼서 넣어봤습니다. 자, 이 상태로 그대로 끈을 당기시면 끈을 당기시면 이렇게 됐죠? 자, 두 번째 거 가겠습니다. 됐나 볼까요? 자, 이렇게. 자, 세 번째는 각인되어 있는 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이 끈에 좀 묻어 있어서 조금 뻑뻑하긴 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자, 한번 보실까요? 네, 나쁘지 않네요. 아,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좀 훌륭해지는 것 같은데요. 너무 멋있습니다. 네. 자, 한쪽은 다 완성했고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잔태에 페이스업이라는 제품을 지금 장식 튜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잔태에 페이스업, 특히 골드라는 제품이고, 골드에다가 크롬, 실버 톤을 하나 포인트로 넣었습니다. 저는 이걸 오랫동안 해봤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도 어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초보자이신 분들은 하다가 힘들다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저는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는 사람이죠. 이게 지금 실리콘이 끈 자체에도 또 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발라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뻣뻣해요, 굉장히.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상당히 뻣뻣합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 끈이면 굉장히 부드럽게 이게 작업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뭐 일반인 신발이기는 합니다만 일반인들도 연예인들처럼 멋있게 신으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잔태는 그래서도 연예인들이나 모델, 방송인, 그리고 댄스 하시는 분들, 패션에 조금 남다르게 신경 쓰시는 분들이 신발까지도 이렇게 저희 잔태를 통해 가지고 빛나는 신발로 신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도 빛나는 신발, 화려한 신발을 신으시고 언제든지 좋은 일만 가득하시라고 잔태가 항상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 미스터 슈샤인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잔태 페이스업 골드 여러분 찾아보시고요. 신발 튜닝 브랜드 잔태 슈즈를 통해서 잔태 신발, 지금 이 신발도 직접 구매하셔서 신으실 수 있는 신발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장식만도 지금 신고 계신 신발에 작업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잔태 신발, 튜닝 신발 자체도 구매하셔서 신으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좋은 신발로, 멋진 신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